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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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옴 어멍 메이크업 탐구생활 전기전자편 안녕하세요. 주홍쌤입니다. 전자부품 탐구 7편 저항, 악당, 히어로, 저항조항 하나의 건전지로 빛도 나고 소리도 나고 움직이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부품에 필요한 전기 에너지의 양이 다 다르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저항입니다. 저항은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입니다. 저항값은 저항의 크기입니다. 단위는 옴입니다. 저항이 작으면 전기가 잘 흐릅니다. 전류가 커지죠. 반대로 저항이 크면 전기가 흐르기 힘들어집니다. 그럼 저항은 전기가 흐르기 힘들게 하니까 나쁜 걸까요? 사실 저항은 전자부품으로 가는 전기 에너지를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항은 각각의 전자부품에 필요한 만큼 전기가 흐르게 도와줍니다. 저항이 너무 작으면 전류가 너무 많이 흘러서 전자부품이 망가질 수도 있어요. 저항이 작으면 전구가 밝아지고 저항이 크면 전구가 어두워집니다. 만들기에서 사용하는 저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막대 저항입니다. 막대 저항은 저항값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너무 작은데요? 좋습니다. 여러 색의 띠가 있는데요. 이 띠들은 저항값의 크기를 표시합니다. 각각의 색은 숫자를 의미합니다. 이 표를 이용해서 막대 저항의 크기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몸통도 색이 다양한데요. 몸통의 색은 저항이 전자부품으로 보낼 수 있는 전기 에너지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가변 저항입니다. 막대 저항과 달리 저항값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밀거나 돌려서 크기를 조절합니다. 저항 참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자, 이제 무엇을 만들어 볼까요?